악당의 내면은 단단할까? 우리는 때때로 악당을 꿈꾸기도 합니다. 악당이 되면 차라리 소심함은 사라지지 않을까? 내면의 불안을 안 느끼지 않을까? 눈치 보며 안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악당도 내면의 불안을 느낀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영화 화이에서 주인공 화이는 3살 때 유괴를 당했다가 5명의 유괴범들에 의해 키워집니다. 화이는 이들 5명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자랍니다. 그 아빠들 중에 유독 석태가 화이에게 집착합니다. 처음 화이를 집으로 데려왔던 날, 화이를 키우는 걸 허락한 것도 석태였습니다. 석태는 화이를 강하게 키운다는 명목하에 화이에게 살인을 저지르도록 하죠. 하지만 화이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화이는 석태에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순간 괴물이 보인다고 호소합니다. 석태의 집에서 살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이는 혼이 날 때면 지하실에 감금됩니다. 그때마다 화이는 지하실에서 괴물이 보인다고 호소했지만 석태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화이에겐 지금도 지하실에 괴물이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순간 화이의 눈에는 또다시 괴물이 보입니다. 화이가 괴물이 보인다고 하자 석태는 한번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후부터는 괴물이 보이지 않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석태는 화이를 제대로 괴물로 만들려고 하고 급기야 화이에게 생부인 형택을 죽이게 만들죠. 뒤늦게 화이는 자신이 유괴된 아이라는 걸 깨닫고 석태가 자신으로 하여금 생부 형택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자 5명의 아빠들에게 복수합니다. 그러자 석태는 화이의 생모를 죽이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보면 석태는 화이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석태가 존재하려면 화이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석태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영주입니다. 영주는 이렇게 묻죠. 무서워서 그런 거지. 영택이 오빠도 아이도 당신이랑 다르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석태는 화이 없이 살수 없고 오직 화이만이 석태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석태라는 악인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존재는 오직 화이뿐입니다. 석태는 집으로 다시 돌아온 화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화이에게 총을 겨누자 감히 누구를 건드리려 하느냐며 크게 화를 내며 형사를 죽입니다. 화이에 대한 석태의 마음은 집착에 가까운 애착입니다. 그러면서도 석태는 화이에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아직도 아빠가 더러워? 잘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훨씬 편해졌잖아. 이제 안 보이지? 괴물 같은 거. 또 괴물이 보여? 아직도 보이냐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안 보여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석태가 이토록 화이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석태에게는 죄책감과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석태와 영주, 그리고 형택은 어린 시절 성지복지원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복지원에서 사는 버려진 석태와 달리 복지원 원장의 아들인 형택은 너무나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택에게 석태는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밤마다 괴물이 보인다고. 석태는 용기 내어 고백을 한 것이었고, 형택은 그런 석태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형택은 좋은 사람이었고, 석태를 위해 형택이 한 기도는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비극적이기도 바로 그 때문에 석태는
형택을 향한 깊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석태가 밤마다 보던 괴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죄책감이었습니다. 석태는 나쁜 짓을 일삼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죄책감을 마주하게 됐는데 악인인 석태 입장에서는 그 죄책감이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태는 그 사실을 형택에게 말을 하면 마음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더 큰 불쾌감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석태가 바랐던 것은 겉으로 봤을 때 착하고 바르기만 한 것 같은 형택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괴물이 있다는 고백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까보고 나니 괴물을 보는 건 오직 자신뿐이었고 바르고 착한 형택은 괴물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석태의 마음에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급기야 석태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석태는 같은 복지원의 영주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영주가 자신이 아닌 형택을 좋아하고 형택도 영주를 좋아하자 석태는 영주에게 창고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영주를 구하러 온 형택의 다리를 찔러서 형택의 한쪽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극단적인 악행을 저지른 후에야 석태는 더 이상 괴물을 보지 않게 됩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석태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은 느끼지 않게 되었지만 열등감, 콤플렉스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석태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바로 유괴한 형택의 아들 화이. 석태는 화이를 자신과 같은 괴물로 만들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화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죄책감을 괴물로 느낀다는 걸 알게 되자 석태는 화이가 죄책감을 버리면 자신과 같은 악인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화이를 악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석태가 있도록 화이를 악인으로 만드는 데 집착했던 것은 바로 열등감 때문입니다. 석태는 자신과 달리 착하고 바른 형택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형택을 망가뜨리고 나서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괴물이 되었을지언정 자신이 문제 있는 인간, 잘못된 인간이란 콤플렉스는 사라지지 않았기에 형택에 핏줄인 화이를 괴물로 만들어버리면 자신이란 악인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석태는 화이를 괴물로 만든 순간 오랜 시간 갇혀 살았던 콤플렉스가 해소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태는 화이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것입니다. 화이만이, 오직 화이만이 석태에게 마음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악인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화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잘난 형택의 핏줄이 자신과 다름없는 괴물이라는 것이 보이는 순간 자신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태는 그토록 화이에게 지금 괴물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화이가 자신과 같아졌는지 아닌지 석태는 어린 시절 일찌감치 죄책감을 끊어버리고 나서도 삶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나 반성은 없었지만 자신이 어딘가 잘못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쾌감, 열등감, 벗어날 수 없는 족쇄. 그러면서 석태는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화해를 통해서 이처럼 죄책감이 없는 악당이라 할지라도 내면이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악당의 발에 채워지는 족쇄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죄책감, 그리고 또 하나는 콤플렉스. 인생을 사는 인간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두 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콤플렉스. 인간은 이 두 가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더 훨훨 날 수 있는데도 때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과 무기력을 겪게 되기도 하고
더 잘 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악당이 되기 직전에 사람이 오해하기 쉬운 게 죄책감만 버리면 자신은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버리고 나서도 악당의 마음은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의 족쇄를 버리고 나면 그만큼 다른 한쪽의 족쇄가 더 크게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범죄자가 잡혀갔을 때 피해자가 잘못을 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어딘지 문제가 있다는 게 세상에 탄로나는 게 두려운 그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양심 없는 악인에게 죄책감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보통 평범한 인간하고는 다른 문제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거란 콤플렉스가 악인의 한쪽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포토라인에 서면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함으로써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자기 최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범죄자들은 사람을 죽인 뒤에 따라서 죽거나 혹은 따라서 죽으려는 신용을 합니다. 버지니아 총기 사건의 조승희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뒤에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신을 탄압받은 예수에 비유하며 자신의 무차별적인 살인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영상을 남기면서도 그가 그렇게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따라 죽어야만 했던 것은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자기 자신이 잘못된 인간이라는 것,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인간이라고 비난받으리란 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사실에 스스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김태현 역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스스로 죽을 계획이었던 것처럼 꾸민 것도 자신이 잘못된 인간이라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책감 따위는 끊어버린 악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해치는데 죄책감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보통 인간과 다른 선택을 한 잘못된 인간이라는 콤플렉스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악인은 남 탓을 하기 쉽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부리는 행동을 합니다. 악인이 때때로 지나치게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그 콤플렉스가 자극됐을 때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잘못된 인간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인간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 때 크게 화를 냅니다. 이처럼 악당이라고 내면이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이 없다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을 없애고 난 뒤에도 자신이 어딘가 잘못된 인간이지 않을까 하는 의혹은 때때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인은 자신을 대신해 내세울 재물을 찾습니다. 그것이 희생양인 것입니다. 사실 악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단점을 가졌는데 비난받지 않는 것 같은 사람, 그것으로 고통받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보이면 악인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악인이 화를 내고 협잡을 하고 정치질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을 만났을 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악인의 마음의 고통 때문입니다. 악인에겐 한쪽 발의 족쇄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바로 이러한 습성 때문에 작정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누군가를, 선량한 당신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이 자유롭기보다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에 힘이 들 때 차라리 내 마음에 죄책감이 없다면, 내가 악당이라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내가 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인간일지 모른다는, 내가 잘못된 인간일까 하는 그 두려움, 그 콤플렉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인간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족쇄는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뿐만 아니라 몸마저도 감옥 안에 갇히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족쇄가 되고 맙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